하셔야 합니다. 인물 세미라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동안 그린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린 거예요, 이게? 아, 네.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제 눈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 정말 예쁘게 해달라고. Yes. 이제 완성됐네요. 홍진 형이라는 인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물 사진보다는 제가 그래도 여백의 미를 이렇게 살리는 작업을 나름대로 저만의 요소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트 무늬로 넣어봤어요. 네, 아무래도 스타니까 이제 별 가면 속에서 나오는 이제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효과 밴드인데 멤버가 4명이 아니 혹시 뭐 미술을 배웠거나 미술을 전공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 네?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예? 네, 제가 대학에서 서양화 전공을 했었거든요. 와우. 연필 잘 쓰는 사람하고 붓질 잘하는 사람하고는 같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타고난 테크닉과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프로들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한번 그려달라는 퀘스트를 접수하였습니다. 3, 2, 1.